나 우느라 눈알이 빠질 뻔했어요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물이 들어올 때까지 노젓는 북튜버 김세랭입니다. 김세랭이 단편을 추천해드리는 김단추 시간입니다. 그 전에 여러분, 오늘은 3월 8일입니다. 오늘이 혹시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? 바로 여성의 날입니다. 여성의 날을 맞아 한국 여성 작가의 단편을 추천해 보려고 하는데요. 정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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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민이 많았습니다. 올타임 레전드 김혜란 작가님을 할까? 독보적인 개성으로 덕후몰이를 하시는 황정은 작가님을 할까? 아니면 일의 기쁨과 슬픔으로 핫하다 못해 뜨겁다는 장유진 작가님을 할까? 아니면 작품마다 안 울고는 못 버틴다는 눈물깡패 최은영 작가님? 이 엄청난 작가님들 중에서 오늘 제가 가져온 단편은 바로 최은영 작가님의 한지와 영주입니다. 서두가 길었죠? 한번 가볼까요? 뿅! 지금 제가 이렇게 띄어놓은 쇼크와 미소는 책에 관심 있으신 분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만한 책입니다. 워낙 좋다고 소문이 자자한 책이고요.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우느라 눈알이 빠질 뻔했어요. 한지와 영주는 이 쇼코의 미소라는 단편집에 실려 있습니다. 단편이라고 하기엔 조금 길긴 하지만 단편집에 실려 있으니까요. 넘어가시죠. 간단한 줄거리 먼저 알려드릴게요. 주인공인 영주는 대학원생이지만 휴학한 뒤 프랑스에 있는 수도원에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. 그곳에서 케냐에서 온 한지와 만나게 되고 영혼을 나눌 만큼 가까워졌다가 알수 없는 이유로 멀어집니다. 줄거리는 꽤 단순하죠? 이름이 둘다 동양적이어서 헷갈릴까봐 말씀드리면 영주는 한국 대학원생이고요. 한지는 동양인과 말도 해본 적이 없는 외국인입니다. 책 속에 영주와 한지는 무척이나 매력적인 사람들입니다. 영주는 치열한 한국 사회에서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용기가 있는 사람이고요. 한지는 세심하고 사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멋진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. 두 사람은 선뜻 서로에게 진솔한 모습을 보입니다.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는 장면은 평화 그 자체입니다. 어디서 새가 우는 것 같달까요? 특히 한지의 매력과 보호 본능을 자극하는 약점까지 읽고 나면 독자들은 책으로 빠져들게 됩니다. 영주는 알수 없는 이유로 자신과 멀어진 한지를 다그치지 않습니다. 한지가 왜 영주를 멀리하게 되었는지는 끝까지 공개되지 않습니다. 그저 한지를 괴롭히기 싫다는 이유로 더 이상 한지에게 다가가지 않습니다. 저는 영주의 이 결정이 가장 기억에 남았습니다. 한지를 위한 순수한 마음이 느껴진다고 해야 할까요? 누군가는 찰나로 평생을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. 영주는 한지와의 기억을 곱씹고 또 곱씹습니다. 몇 달간 수도원에서 함께한 기억이 영주에게는 삶에서 가장 빛나는 장면입니다. 소설의 마지막에서 영주는 그때 쓴 일기를 북극의 얼음 속으로 밀어넣습니다. 이 장면은 한지와의 추억에서 도망치고 싶어하는 마음과 이 추억을 영원히 간직하고 싶어하는 영주의 갈등을 잘 보여줍니다. 이 부분과 관련된 구절 조금 읽어볼게요. 기억은 재능이야. 넌 그런 재능을 타고났어. 할머니는 어린 내게 그렇게 말했다. 하지만 그건 고통스러운 일이란다. 그러니 너 자신을 조금이라도 무디게 해라. 행복한 기억이라면 더더욱 조심하렴. 행복한 기억은 보물처럼 보이지만 타오르는 숲과 같아. 두 손에 쥐고 있으면 너만 다치니 털어버려라. 그건 선물이 아니야. 하지만 나는 기억한다. 불교 신자였던 할머니는 사람이 현생에 대한 기억 때문에 윤회한다고 했다. 마음에 기억이 붙어버리면 떼어낼 방법이 없어. 몇 번이고 다시 태어나는 법이라고 했다. 그러니 사랑하는 사람이 죽거나 떠나도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말라고. 애도는 충분히 하되 그 슬픔에 잡아먹혀버리지 말라고 했다. 안 그러면 자꾸만 다시 세상에 태어나게 될 거라고 했다. 나는 마지막 그 말이 무서웠다. 모든 관계는 끝나기 마련입니다. 그리고 어떤 사람도 끝에 능숙하지 못합니다. 소설 한지와 영주는 끝난 관계를 간직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이 소설을 읽은 많은 사람들이 울었다고 말합니다. 모두 간직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겠죠.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이 소설을 공감할 수밖에 없습니다. 네, 이렇게 간단한 리뷰를 마쳐봤는데요. 어떠신가요? 재밌게 들으셨나요? 그러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. 안녕!